안녕하세요. 장안도 박을보살입니다. 2024년 갑진년,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든지 열심히 움직이셨어도, 다람쥐 쳇바퀴돌도 맨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많아요. 일이 그냥 순탄하게도 지나갔으면 좋은데, 괜히 사람 인간분파로 힘들었고, 괜히 금전수로 좀 힘들고, 생활이 빡빡하게 움직이고, 또 회사에서 진급이라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 많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일복이 많아서 주위의 일은 내가 도맡아서 했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사람들 속에서 원망 듣기도 많았던 우리 소띠 여러분들. 2023년 개묘년에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신 분들 많아요. 한 달이 편안하면 한 달이 힘들고 한두 달이 편안하면 석 달이 힘들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24년도 갑진년에는 우리 소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가 바뀌는 형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열심히 해서 금전을 벌이려고 했어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흩어지는 금전이 있었나면 24년도에는 내가 금전수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오고 그전에는 사람들한테 내가 구설수에 힘이 들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일을 내가 많이 도와줬어도 나는 도움을 못 받고 내가 힘들 때는 정녕 어디 얘기할 것 없고 힘들게 가셨던 분들 많습니다. 24년도 갑진년에는 운세가 뒤바뀌는 형국으로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일복만 많았지만 이제 금전복이 같이 들어오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구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귀인이 찾아오고 또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빛이 나고 나는 한거 표시도 안 났지. 남의 밥상만 차려주시던 이런 분들도 내가 빛이 날수 있고 명예운도 같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좀 고집도 세고 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고 또 묵묵하게 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했어도 구설수 따라오면서 사람들한테 입설레 귀설레 따라오셨던 분들 여러분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갑진년에는 내가 이루고 갈수 있고 걷고 갈수 있고 내가 이렇게 운세에서 바뀌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사에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 운이고 금전수도 명예운도 귀인운도 같이 따라오는 운이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 20대 소띠 여러분들 뭐 새롭게 취업을 하시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다르게 변화를 주고 움직이시려고 이렇게 변화 변동수가 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내가 변화 변동 움직임수 찾아오고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활동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들기 때문에 내가 소신을 갖고 움직이시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이루고 갈수 있는 이런 좋은 운세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30대 이제 40대로 되죠. 40대는 우리 소띠 여러분들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문서에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금전을 투자, 투기,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사람 믿고 동업이라든지,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세요. 우리 40대 소띠분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고 변화를 주고 움직이는 운이 들어와도, 내가 문서를 새로 잡든가, 아니면 금전수로, 직장에서 승진수가 찾아오든가, 변화, 변동, 이런 운은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한테 좋은 귀인의 운도 같이 찾아와요. 하지만 24년도에 내 금전을 투자하든지 사람 믿고 움직이든지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말 듣고 내가 변화를 줬다가는 괜히 구설수에 사람 잃고 금전도 같이 잃고 괜히 힘든 운에 내가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 믿고 움직이고 투자하는 건 피해 주시고 내가 문서 운도 따라오고 변화 변동 운도 찾아오지만 사람 믿고 움직이는 건좀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40세 소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직하고 강한 것 같으면서도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잘안 들어요. 안 듣는데 내가 한번 믿거라는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홀딱 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 간슬개까지 다 빼주고 그 사람 말이라면은 철떡같이 믿고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 다른 사람이 말려도 안 듣고 내가 저 사람 믿고 움직인, 이렇게 마음 강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될수 있으면 사람하고 움직이고 내가 일을 시작하거나 할때잘좀 따져보시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좀 의논도 좀 하시고, 내가 한 사람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소띠 여러분들, 50대 소띠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했어도 다람쥐 치바퀴 돌면서 내가 그 생활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많아요. 금전을 벌어도 벌은 금전은 없고, 오간 데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금전보다는 나가는 금전이 더 많고, 또 주위에 부모 걱정이라든지, 주위 사람 걱정이라든지,
또 일복은 많아서 일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빚이 안 나고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24년도 갑진년에는 내가 운이 들어오면서 운세가 바뀌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도 그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도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빛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인의 덕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주위 사람들, 아랫사람이든지 윗사람이든지 나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매사에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사람들한테 덕을 받을 수 있고 금전을 벌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나가던 금전이 금전수에서는 내가 벌고 갈수 있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몸조심 좀 하시고 몸수가 조금 힘들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고 괜히 부부간에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고 괜히 사람간에는 인연하고는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요런 운세도 다가와서 요런 건잘좀 포옹하고 가시고 잘 따돌거리고 움직이셔야지 너무 내 주장대로 움직이시면 소리가 날수 있는 거 요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0세, 64살 되는 소띠 여러분들. 참 많이 베풀고 사셨어요. 일복이 많아서 일도 많이 하시고 뭐 형제지간이라든지 주위에서라든지 내가 열심히 움직이시고 일했어도 빚이 안 나고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 답답하게 힘들게 가셨던 분들,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한 가지 두 가지 그냥 내가 파고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직하시죠. 또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손해가 날수 있어요. 우리 64살 소띠 여러분들이 24년도에 내가 내 욕심을 너무 부렸다가는 괜히 내가 손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 속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내 업을 하시거나 뭐든지 간에 어느 선에서도 내가 내 욕심 부리고 움직이셨다간 더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욕심은 금물이고 내가 투자를 해서 공돈이 생기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다르게 투자하고 문서를 자꾸 움직이면서 사람한테 투자하거나 아니면 문서를 자꾸 움직이거나 움직이실 때 문서를 자꾸 움직이시는 건 괜찮은데 사람한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 간에 돈거래를 하시거나 했다가는 그 금전이 나가는 금전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금물이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만큼 소득이 따라오 지만 욕심을 내면 나한테 손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힘들기보다는 매사가 안정적이고 집안에 경사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인데 내가 몸으로 조금 힘들고 무거울 수 있고 지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니까 이런 건좀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64살 소띠 여러분들은 1년에 애군이라든지 이런 거 막고 가시고 정월달에 홍수행맥이라도 하고 가셔서 일년지수가 편안하게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치시는 양반들은 굉장히 세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0대 소띠 여러분들, 76대는 소띠 여러분들이 뭐 변화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시고 내가 하시는 일,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 그냥 평탄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을 접거나 일을 손에서 놓거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하시는 일 있으면 그냥 붙잡고 하시고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변화라든지 내가 뭐 새로 잡고 갈 문서는 없어도 문서의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 파를 문서, 내놓은 문서, 요런 문서는 문서의 변화도 있고 움직이면서 내가 좀 힘들기보다는 답답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리고 자손들하고도 좀 두루두루도 편안하게 움직이시겠고 자손들이 걱정보다는 자손들한테 좋은 일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우리 76 기축생 분들은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하던 일도 계속 붙잡고 가시고 대체적으로 조금 주위가 안정이 되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24년도 갑진년에는 내운에서 받쳐주는 운세고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전을 벌으려고 했어도 손에 쥐지 못했고 흩어졌던 금전이 내가 벌수 있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명예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요 해바뀌면서 동지 지나면서 운에서 찬바람 나면서부터 하나둘 풀어지면서 24년도까지 내가 금전운이고 열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